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오늘은 비까지 내렸지만 유통가에는 벌써 여름 상품이 주인공입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 판매량이 늘고 있고 냉방 가전 주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대표 과일 수박이 과일 코너 전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리 메인 행사장을 독차지했습니다. 이 매장의 경우 최고 하루 천여 통 이상 수박이 팔려나가면서 수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수박이 맛있을 것 같아서 마침 행사도 하고 그래서 수박을 샀습니다. 때이른 여름 보양식품을 찾는 주부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행사까지 열려 민물 장어나 활전복 등의 매출이 이달 들어 20%가량 늘었습니다. 여름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을 비롯해 여름 보양식 상품인 민물장어, 전복 등 여름 상품들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에는 이미 선풍기나 에어컨, 제습기 등 여름 가전이 대다수입니다. 고객들이 이런 저렴하게 지금 행사할 때 미리미리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컨 주문이 밀리기 전 미리 저렴하게 구입하고 꼼꼼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실속파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유통가는 물량 확보와 판촉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